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4% 내린 48.1%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7% 오른 46.9%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 미국이 내년 1, 2월 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미 교섭은 현재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타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엔 남성 육아휴직자가 1.2%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13.4%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